검찰은 적어도 형식적인 균형이라도 갖추려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실제로 구약성경 다 외우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는 없는 제도 만들어서 망신 주기식 수사에다가 법정 연금까지 하는 검찰입니다. 재판정에 계속 세워서 정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그런데 있는 제도 덮어서 면죄부를 주고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검찰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못 믿겠다, 특검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개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검찰개혁을 자초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